3월 31일부터는 시외 통화 청구번호를 변경해서 자동으로 즉시 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전화를 걸 사람은 상대방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09번을 돌립니다. 09번에 시외 통화를 청구하게 되면 교환소는 청구자의 번호와 대화자 번호를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청구자의 번호를 불러 시외 통화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외 통화 신청이 확인되면 교환소는 즉시 시외국 번호를 돌려 대화자를 불러 접속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외 통화를 청구하실 때는 반드시 대화자, 즉 상대방 번호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통화가 시작되면 교환소는 통화수를 계산하기 위해 시계표를 찍어 통화시간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시외 통화가 수동 즉시식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종전에 0번을 불러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급이니 보통이니 하는 구분이 필요 없게 되어 많은 시간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외 통화 수동 즉시화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긴 전국 21개 초단파 통신시설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외 통화 청구 번호가 바뀌는 지역을 보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인천 등 7개 도시이며 서울에서 다른 6개 도시를 부를 때는 09번은 기타 지역은 01번을 돌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과 대구에서 인천을 제외한 다른 5개 도시를 부를 때도 09번이며 기타 지역은 01번입니다. 그러나 대전, 광주, 전주에서 인천을 제외한 5개 도시를 부를 때와 인천에서 서울을 부를 때는 9번이며 기타 지역은 0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외 통화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대화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는 이제 우리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5층 이상의 건물 거리가 전화의 배관, 배선, 인입선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 옥내 고장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화 고장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옥내 고장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장 신고를 받은 최신 당국은 궤도차를 이용해서 제때 수리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건물의 전화선이 너절하게 거미줄같이 엉긴 상태여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따라야 할 형편입니다. 건물 안으로 전화선을 끌어들이는 인입선과 배관, 배선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옥내 고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으로도 규정한 대로 새로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전화 배선 시설을 잘 갖추고 이미 세워진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주나 관리자 되시는 분은 지체 없이 전화선을 정비하고 다른 시설을 갖추어서 전화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못 걸리는 전화가 없이 밝고 명랑한 통화 생활을 하십시다.